안녕하세요. 성남자 중개사입니다. 벌써 공인중개사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. 1년 동안 준비한 이 시험, 이제 결실을 맺을 날이 왔는데요. 이제 하루 앞두고 시험 보기 전날, 그리고 시험 당일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 하루 전날에 이거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1차 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이죠.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은 사실 암기로 할수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보아오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전날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이 학개론에서 이 계산 문제들, 이 계산 문제에 나오는 공식들을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전날에 한번더 계산 문제 공식들을 마무리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시험 보기 전날에 이 학개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을 한번더쫙 보시고 그리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. 이게 대부분 계산 문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하지만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. 이걸 모두 다 포기해버리시면 합격하기가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학개론 문제들을 빠르게 좀 풀어나가고, 뭐 어렵다, 헷갈린다, 이런 문제는 빨리 패스를 하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고요. 계산 문제,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풀어내셔야 됩니다. 이걸로 인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날에는 학개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 공식을 꼭 외워라. 이거 중요합니다. 2차 과목은 중개사법. 제가 알고 있는 암기 코드를 한번더 읊어보면서 적용을 어떻게 시킬지, 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중개사법에서 예전에는 80점, 90점 맞고 나머지에서 과락을 면하면 합격한다는 공식이 있었는데,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점점 이 중개사법이 어려워지고 배우지 않았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배우지 않았던 곳에서 나오면 엄청 당황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내가 중개사법에서 80, 90점 맞고 다른 걸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개사법이 안 풀리면 완전 꼬여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암기 코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요. 저는 사실 공법을 추천드려요. 공법 체계도를 한 50번 정도 본것 같습니다. 근데 시험 하루 앞두고 공법 체계도를 50번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법 체계도를 한 5번 정도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. 체계도만 잘 잡혀 있으면 공법 뭐 50점에서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, 나머지 공시세법도 이거는 뭐 외울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, 세법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. 양이 또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시험 전날에는 시험 날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.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고 시험 보는 날과 똑같이 시험장 대신 도서관으로 출근을 해서 시험 시간을 똑같이 해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풀이를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일찍 잤어요. 한 10시쯤 잔것 같고 다음날 컨디션을 위해서 푹 잤습니다.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또 시간들이 남잖아요. 앞서 말씀드린 학개론의 공식, 그리고 중개사법의 암기 코드, 그리고 공법 체계도를 꼭 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고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겁니다.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잘 마무리하셔서 합격하시길 꼭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